이람들 오늘은 대우티코를 한번 만들어볼거예요. 지금은 기억도 잘 안나지만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었던 강력한 경차.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1980년식의 르노5 터보. 게임상에서는 12만 달러. 이람들 근데 돈이 중요합니까? 국산 올드카를 보관하겠다는데 돈이 중요해? 구매클릭. 뭔가 딱 보면은 티코 같은데 살짝 조금 과하죠. 아니 이게 뭐야, 에어덕트? 이걸 달아놨다고? 심지어 오버핸더? 아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이거 다 떼버려야 돼요. 먼저 앞범퍼 중에서 제일 순한거 얘로 할게요. 아 그나저나 이쪽에 펜더는 못 없애네요. 그리고 후드도 조금 조용한걸로. 아 안되겠어요. 이건 안돼요. 제가 이제부터 도색을 할겁니다. 뭔가 케찹 색깔. 자 이걸 합시다. 900클릭. 아 그러고 보니까 휠을 안 바꿨죠. 잠시만요. 아 이거다. 900클릭. 됐어요. 이제 휠 끝.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비닐및 데칼 적용. 제가 이제 자동차 하단부를 회색으로 덮어줄거예요. 쭉 이렇게 비닐 도안 적용. 대충 아무거나. 이거 색상을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여기서 네번째. 자 헤드라이트 밑에 놓고 옆으로 쭉. 그리고 이쪽에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노란색으로. 이거 귀엽게. 뭔가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반대쪽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번호판 넣어줄거예요. 검색 코리아. 이것만 치면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서울 1번 있군요. 이거 만들어주신 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보니까 번호판을 살짝 대각선에 붙여요. 완전 딱 중앙이 아니라 여기쯤. 이제 자동차의 옆부분 작업. 이 앞 펜다를 따라서 쭉 내려가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회색 라인을 이 바퀴 선상 따라서 뒤쪽으로 쭉.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세진 거 아니냐고. 다음에는 뒷모습. 이 테일램프 있죠. 여기 밑으로 회색을 다 칠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번호판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번호판을 여기다 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범퍼에 달아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완성된 티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믿음직한 범퍼 표현과 초록색 번호판. 제가 최대한 휠도 비슷한 거 골라왔어요. 뒷모습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이게 오래된 차를 보고서 똥차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똥차의 기준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차나 최신차, 비싼 차, 싼 차를 떠나서 주인에게 잊혀진 차가 똥차입니다. 얘는 똥차가 아니에요. 새로운 주인을 찾았으니까. 아이고 앞쪽에 엔진이 없네요. 여기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트렁크. 뭐야 이게 엔진 어딨어. 제가 내부를 들어가 볼게요. 티코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핸들을 보시면은 티코랑 다르긴 하지만 그 시절의 감성이 있어요. 이 핸들을 잡음으로써 저는 이제 과거와 소통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차를 타고서 레이스를 나갈 거예요. 지금 자동차의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6초, 최고 속도가 205km? 아니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더할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C523이죠. 제가 이거를 700으로 맞출 거예요. 먼저 엔진 1.6, 3.0, 1.6이죠. 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미션 레이스용 7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업. 차체 경량화 풀업. 앞쪽 안트루바 풀업. 뒤쪽 안트루바 풀업. 대충 여기까지. 출력이 157마력에서 300마력으로 이거면 충분해요. 제로백 3.9초. 최고속도는 257km. 됐어. 더 건드릴 거 없어요. 나가면 돼요. 이제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오케이. 출발 스트. 오마이갓.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핸들링. 제가 컨트롤 잘한 거예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통박치기. 세야. 빵빵. 먼저 갑니다. 꽝. 이거 일부러 반 거예요. 여기까지. 아이고 세상에. 1등 자리를 주셨구만. 아 2등이죠? 미션 클리어. 제가 이 차량을 이제부터 S1 클래스로 개조를 할 거예요. S1 900클릭. 뒤쪽에 스포일러가 생긴 거 말고 뭐 특별히 큰 변화는 없군요. 아 이쪽에 탱크 풍선. 얘 한번 터뜨리고 갑시다. 점프하시고 하이야 반갑습니다. 세야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여기 밑에 용암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용암으로 출발. 가자. 아잇 뭐였지? 뭐지? 꿈이었나? 레이스 갑시다. 오 날았죠. 내려왔죠. 왜? 어, 안돼 사람 살려. 아들 아 그래도 바깥으로 떨어지진 않네요. 안 떨어지죠 그죠. 아 큰일 뻔했다 진짜. 오른쪽. 아니 코스가 이게 왜이래 이거. 와우 망했죠. 안돼 사람 살려. 가만있어 돌아가.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안돼 아들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여기는 어디죠? 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올라가시고 쭉쭉.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저는 미래를 보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죽는지. 아이 아 올랐다 망했죠? 이거는 그냥 리타이어 해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 좋습니다. 내려오시고. 안돼 내 티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느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도 별로 안 아파요. 여기로 와서 내리막길 스타트. 내려오시면은 경치가 아주 그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프로드. 아 나무야 미안해.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계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침수 테스트 갑시다. 내려오시고 오우
어우 잠겼어요. 어어 어디까지 가지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거는 진짜로 위험해요. 오케이 살았습니다.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데 여기가 되게 습하네요. 이제 마지막 레이스를 즐기러 가봅시다. S1 협광 로프 스피드 질주 스타트. 출발 출발. 이번에는 3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군요. 다이마이 나쁜 살 같으니라고. 와우 속도감이 아주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280km 돌파. 악셀에 발 떼고 핸들만 돌려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악셀. 악셀에 발 떼고 왼쪽으로만 살짝 하고 여기서 다시 악셀. 어! 여기도 도로를 잘 따라서 갑니다. 오 와우 와우. 오케이 살짝 어지럽지만 재밌어요. 여기까지 주시면 미션 클리어. 한 바퀴 턴. 그렇지 2등.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